모바일 중심에서 자동차, 가전, 진단 키트에 이어서 로봇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며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인탑스. 내년 로봇 사업의 가시화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으로 미래가 주목되는 인탑스.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네, 오늘의 주인공 인탑스입니다. 최근에 신사업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정진희 캐스터? 네, 맞습니다. 인탑스는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휴대폰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나 또 코로나 진단기기와 같은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어서 최근 로봇 관련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로봇 관련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정준희 캐스터께서. 자, 최진영장님, 이 인탑스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주총 때 로봇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에서도 AI 로봇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앞으로 뭐 하게 되면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공장 자동화 모든 곳에서 로봇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베어 로보틱스가 지금 KT와 협업하면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음식을 배달을 로봇이 네.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올해는 5천 대, 작년에는 5천 대. 올해는 만 대 정도의 그 서빙 로봇을 좀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당 보통 가격이 평균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인탑스가 그중에서 제품 가격의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본다면 올해 1만 대 기준으로 약 500억 이상의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뭐 앞서 말씀해서 삼성이나 뭐 LG, 뭐 KT 모든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로봇 사업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진출도 하고 있다는 점은 산업 자체의 파이가 커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짐 속에서 이 동사가 이렇게 뭐 베어 로보틱스와 함께 뭐 생산 대량 양산도 해보고 또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장이 이렇게 커진 속에서 특히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또 본격화되는 2020년에 또 그런 그 진단 키트양 케이스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거기도 막 공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식당에서 요즘 뭐 서빙 로봇은 워낙 뭐 자주 보고 있고요. 뭐 항상 이게 예전에 생각하면 큰 로봇만 생각했지만은 사회 전반에 이 로봇가 많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생활의 편리성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인탑스 얘기하고 있는데요. 증권사 의견도 참 궁금해요, 정 캐스터. 네, 증권사들은 인탑스에 대해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사업 등을 통해서 이 플라스틱 사출과 금속, 금형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서비스 로봇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가 예상된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로봇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유지했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로 유지한 모습입니다. 네. 자, 증권사 의견 보니까 이제 4만 원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모 대표님, 인탑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밸류에이션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밸류에이션. 이 기업이 저도 이제 오래 지켜봤지만, 통상적으로 PER 한 5배 정도가 바닥권이었고요. PER 그 다음에 10배 정도가 한 고점이었습니다. 지금이 PER 5배가 안 되는 구간입니다. 대략 4.9배 정도이기 때문에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원래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무제표상 잘 보시면은 현금인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1,470억, 단기금융상품이 1,400억, 기타 금융자산이 623억이 있습니다. 합쳐보면 대략 3,000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시총이 4,800억, 지금도 PBR 0.75배라고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투자할 때 제가 늘
추천드린 전략이 네. 매수를 좀 해놨다가 PER 5배에서 그다음에 PER 10배 정도 구간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많이 권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지금 당장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느새 보면 또 주가가 좀 한창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드릴게요.